지금 김민종 본부장이 와서 했던 얘기 중에 아주 강조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농업 부분의 레드라인을 지켰다라는 이제 얘기였거든요. 상당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물론 FTA에서 항상 농업 분야가 민감한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이해가 되지만 특히 이번 협상에서도 아주 지켜야 될 정말 레드라인이었나? 난제 중에 난제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물론 이제 띄우는 거는 뭐 농업이 국내에서 원체 정치적으로 민감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협상 초기에 농업 건드리면은 이거는 협상 끝나는 거다라는 얘기를 아예 선을 그었죠. 선을 그었고 그게 네. 이제 레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미국 측에서 반응이 너무나 빨리 왔어요. 우리 농업에 관심 없다. 왜? 미국 축산업계들이 괜히 한국 시장에서 뭘 좀 해보려고 하다가 지난번처럼 쇠고기 관련해서 뭐 국내 시위가 생기면서 수출을 몇 년 동안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축산업계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우리를 도우는 길이다라고 축산업체 단체 대표들이 나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정치인들도 같이 하고 함으로써 일찌감치 문제가 안 됐던 사안이죠. 네.